패스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! 김건희 사형! 김건희 사형! 김건희! 헌법 52조 2항에 의해서 법원 내에서는 시위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. 재판 3년 만에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. 혹시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패스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.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, 공직자윤리법 위반, 증거인멸 등 8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.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만큼 소회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.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, 언론,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,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.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신설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?